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태입니다.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이 있는 송파 테라타운 그 주변만 보더라도 너 엊그제 인테리어한 지가 얼마 한 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진짜로 한 달 만에 나간 집들 음식점들 저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아무리 못해도 5천만원 1억원 이상을 줬을 건데 큰 집 같은 경우는 1억원 이상 줬을 건데 야 저걸 저렇게 3개월도 못하고 나가는구나. 또 저 집은 참 그렇게 맛있는 집인데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대형이 아니다 보면은 소규모 집은 아무리 맛집이어도 그 수지 타산이 안 맞는가 봐요. 그래서 1년을 또 못 버티고 나가고 대부분이 자영업이 6개월 버티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 지역에서 지금은 더구나 이제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그 타격을 상당히 크게 받아 가지고 거의 이제 유지 지탱하는 수준으로 이제 굳히는 거예요. 돈을 번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뷔페식당 같이 건물이 이제 한 3,500명 입주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물들이 이제 여러 개 계속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직원들의 이제 점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뷔페 식당들이 계속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또 집합 금지 명령 뭐 이렇게 문구가 빨간 문구가 써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가 뭔가가 이제 방역을 해야 될 곳이다 보니까 못하는 거죠, 영업을.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제가 잘 가던 식당은 이렇게 조미료 안 넣고 이렇게 하던 집인데 아주머니가 그 엄마의 손 금 맛으로 이렇게 참 그렇게 정성스럽게 했는데 그 집도 문을 닫아버리고 1년을 못 가더라고요. 지금 나라가 경제가 잘 된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망할 것 같다 막 그런 언론 보도도 없어요. 왜? 거기에 대해서 일체 항거를 하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언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언론사에 이렇게 있는 간부들이 보면은 다 제 또래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 순수한 열정 젊었을 때에 그 사람들의 그 열정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본인들이 원했던 세상이 만든다고 해야지 원했던 세상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만 못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언론의 자유가 오히려 없다는 소리를 더 들어야 되는지 본인들이 자기 선배들을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적폐로 만들고 축출을 하고 그랬으면 더 좋은 세상이 오고 더 좋은 언론의 자유가 와야 되는데 왜 그런지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쉽다. 요즘은 뭐 이렇게 조금만 말을 잘못하면 뭐 연행본부 체포한다는 그런 말도 들리고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무너지면요 세금은요 절대 안 받습니다. 세금이 서민을 위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서민부터 먼저 잡는 게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자꾸 내라, 돈 벌었으면 내라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세금 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막 선동하고 이념화 돼가지고 뭐 무슨 세상 만들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나라가 이렇게 찌그러진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는요, 일단 부가세 내야 됩니다. 소득세는요, 소득이 없으면 안 내도 돼요. 근데 부가세는요, 거래를 했다는 그 자체의 거래세이기 때문에 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팔았으면 내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그냥 대신 국가에다가 납부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직접 국가에다 납부할 수 없으니까 대신 받아가지고 납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일단 이렇게 식당 하기가 어렵고
일단 운영을 해야 되고 지탱을 해야 되니까 사업체가를 지탱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내 돈인 것처럼 일단은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세금을 못 내는 겁니다. 부가세는요, 1년에 한 번만 내는 게 아니고 상반기 하나 한 번 내고요. 하반기 한 번 내요. 1월부터 6월달까지, 7월부터 12월달까지 이렇게 해서 1기, 2기 이렇게 해가지고 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1기에 예정신고가 있고 1기에 확정신고가 있고 2기에 예정신고가 있고 2기에 확정신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는요, 세금계산서를 꺼내야 돼요. 물론 이제 면세는 계산서죠.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잘 못 끊었다, 사실과 다르게 끊었다, 금액이라든지 공급일시라든지 그리고 공급자라든지 공급받는자라든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거래를 했는데 그 두 사람의 거래,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가 정확히 나와야 되고 그 거래 일자가 정확히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거래 금액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살이 경제활동하면서 A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경제적인 약자는 경제적인 강자한테 항시 그쪽에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소비자가 왕이라면서요. 소비자가 왕인데 외상하고자 하는데 외상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거래 날짜에 그대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래 날짜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거를 어떻게 회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세무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냐. 그리고 외상을 줬는데 그걸 못 받았어요. 못 받으면은 나는 매출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못 받았는데 그걸 내가 세금 소득 있다고 세금 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부가세는 또 내야 되는 거예요. 매출세액이니까.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은 부가세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출을 1억을 했다. 그런데 시장에서 뭐 이렇게 뭐 사가지고 원재료 사오는 게 5천만 원 했다. 그러면 매출세액은 1억에 10%니까 1천만 원이고 5천만 원 매입세액은 5천만 원 10%는 500만 원이니까 1천만 원 마이너스 500만 원은 500만 원이에요. 그 500만 원이 부가가치세액이에요. 그걸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납부를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국세청이 가만히 안 놔두죠. 가만히 안 놔둬요. 즉시 압류를 합니다. 압류할 거 있으면 압류를 해요. 그러니까 집 있잖아요. 그 집 사정 없이 압류합니다. 압류하고 돈 내라고 그래요. 돈 안 내죠? 세금 안 내죠? 그러면 뭐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공매해버려요. 공매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똑똑똑똑 문을 두드려요. 문 열어봤더니 아, 내가 여기 그 이 집 낙찰받은 사람이다. 당신 나가라고. 깜짝 놀라죠.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말했잖아요. 반찬가게 사건이라고. 반찬가게 하는 아줌마가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중풍든 남편하고 장애아인 이제 딸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애하고 이렇게 둘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벌어서, 근데 상가가 시장이 상가 현대화한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보증금을 더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기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경매가 돼가지고 낙찰돼 버리니까 다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그때 당시로 이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몇백만 원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부가세하고 소득세가 다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몇백만 원인데 그거 안 냈다고 다 압류를 해버렸잖아요. 압류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공매가 된다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부가세 소재지는 시장에서 있던 반찬가게 하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세 내라고, 주소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당신 소득세 내라고 이렇게 각각 통지 고지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고지서 받을 여력이 없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고 밖에 나가고 밖으로 돌아다녀야 되니까, 본인이 아줌마가 안 돌아다니면 가정을 꾸려 나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편물이 뭐가 오면은 그거를 어린애들이 뭐를 합니까? 중풍든 남편이 그거를 볼 수가 없는데, 그리고 모든 세상 서민들이 세금하고 좀 동떨어져 살죠. 우리나라가 면세 사업자, 그 면세 근로자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뭐 세금 안 내면 세금 더 두드려버리라 하고 막 처벌하라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은 잘해요. 또 정치인들도요, 그동안 세금 잘 안 내본 사람들이 정치만 하면 국회의원만 되면 세금 더 거둬야 된다고 또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법안 만들고 세율 높여야 된다고. 평소 본인들이 냈으면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사업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원천징수 당하는 그런 세금 말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민이
괴롭고 외로운 거예요. 공매당하면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노숙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의 징수 비율하고 징수 비율이 높아지면요, 노숙자 비율도 같이 높아집니다. 그거는 제가 그 국감 자료에서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제가 국세청 법무과장 할 때, 서울지방 국세청 법무과장 할 때 국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네. 그러잖아요. 집 잃어버리면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데 남편하고 어린 애들 두려워하고 어디를 가요 그러면. 네. 지금과 같이 이제 전세도 높아지고 전세도 없고 월세도 높아지고 그러면 어디를 가냐고요, 어디를. 살기가 힘들어요, 살기가. 그러니까 서민부터 어떻게 됩니까? 일단 부가세로 제일 먼저 당한다 이겁니다. 부가세로. 소득세는 그 다음이에요. 저는 그런 게 훤히 보입니다. 왜? 너무 많이 겪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거를 말을 한 거예요, 이분들한테. 생계형 영세 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징수를 너무 이렇게 빡세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가령 이제 어머니 노모를 모시고 있는 아들이 사업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거를 팔아가지고 어머니를 전세를 들어주고 자기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자취를. 왜냐하면 채권자들이 워낙 비뚝적을 하니까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전세금 줬다고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체납자 사회행위 해가지고 전세보증금 돌려달라고 이렇게까지 해요, 국가는. 그런 거 보고 사회행위라고. 그러니까 돈 떼어먹은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 입장에서 내 돈 떼어먹는 사람들, 세금 떼어먹는 사람들을 가만히 안 놔둬요. 그 돈을 어디로 갔는지 계속 추적을 해, 계좌 추적을 해가지고 그게 어머니한테 갔으면 어머니한테 갔으면 그 증여다 막 이런 식으로 다시 돌려달라 하고 어디 집을 팔았다 하면 그 돈을 또 쫓아다녀요. 아내하고 이혼을 해가지고 아내한테 줬다 그러면은 아 그걸 그게 위장이었는지 다 확인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그 돈을 왜 저 100% 다 줬냐, 50%만 주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까지 참 징그럽게도 합니다. 그게 이제 세무공무원의 책무예요. 그거를 이제 본인의 책무로 생각하는 세무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징수 세금은요. 세금 뭐 3,500원 과세돼봐야 안 무서워요. 재산 없는데 뭐 하려고 무서워할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고액 체납자들이 바로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재산을 여기다 다 빼돌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회행위도 걸리지도 않아요. 근데 만만한 이런 서민들만 잡히는 거예요. 왜? 그거 빼돌릴 생각을 못했으니까 집 한 채 딸랑 가지고 살았으니까. 근데 진짜 그 악들은 재산을 다 빼돌려요. 미리미리. 그걸 또 코치를 해줘요. 전문가들 돈 주니까. 그러잖아요. 그 전문가들은 누구겠습니까? 다 국세청에서 일해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라가 점점 힘들어지면 서민부터 나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게 훤히 보인다. 노숙자 된다.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닐 것이다. 가정이 해체된다. 가정이 깨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나이에 가정이 깨지면은 제대로 크겠냐 이거예요. 올바른 정서 가지고 크겠냐. 따뜻한 뭔가를 기운을 먹고 살아야 될 때 그거 없이 냉랭한 사회에 냉랭한 시선을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면은 그 장래가 그렇게 따뜻하게 지겠냐 이겁니다. 그런 거를 결국은 사회가 다 사회적 비용으로 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하나가 떨어져 있는 각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떨어진 도미노처럼요. 어느 하나를 탁 떨어뜨리면 줄줄줄줄 이렇게 도미노처럼 연결돼 있어요. 그게 한 덩어리다 이겁니다. 한 덩어리다. 경제 주체들은 모두가 다 한 덩어리다는 겁니까? 아니 서민 없는 부자가 있을 수 있냐 이거요. 부자 없는 서민이 있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근로자 없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기업 없는 근로자가 있냐 이거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가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부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 무작정 세금 걷는 거 그거 아무나 한다 이거요. 초등학생 수준만 해도요, 그냥 시키면 다 해요. 세금 거들어가지고, 뭐를 하라고 하면. 그건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고도의 능력이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왜? 가장에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다 즐겁게, 쓰고, 좋은 데 쓰고, 좋은 밥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의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좋은 가장 만나려고, 좋은 아버지 만나려고 열심히 선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고민해가면서. 티격태격 밤새 논쟁해가면서. 어떤 아버지를 모실까? 그 아버지 잘 모시는 거에 따라서 자식들의 인생이 달려있으니까. 마찬가지죠. 나라나 국민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아, 저는 그 징수첩은 압류, 공매, 사이행위, 이런 거에 시달릴 지금 이제 체납자들이 엄청 많아질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은 눈물이 흘립니다. 속눈물이 흘려요. 그래서 예전에 생계형 체납자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징수를 빡세게 하면 안 됩니다. 국세징수법 자체가 징수를 빡세게 하라고 하는 근거법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조금 보류하고 유보하고 세금을 키워가지고 다시 재생하게끔 하고 다시 살게끔 해서 안정이 됐을 때 다시 이제 돈을 세금을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 그 근거법이 국세징수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윗분들이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해가지고 생계형 체납자들 그 보호대책 이렇게 내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다 윗분들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됐지만은 그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법무과에서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국세청에 있는 간부들은 제가 그 간부회의에서 그런 사례들을 매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그거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법무과에서 그때 했던 이야기들이 상당히 센세이션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은요, 항시 규제보다는 그래도 폐간나 빼야 됩니다. 구제로 가야 돼요. 구제가. 저절로 세금은 어차피 규제가 되는 거예요.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을 하면 이렇게 귀를 기울여줘야 돼요. 제가 이게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상속받은 그 유사매매 사례가액 아파트 그거를 가지고 이제 블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유사매매가 아니다. 도로가 20m를 1단지 2단지가 있으면 20m를 그 사이에 두고 있는 2단지 거를 끌어와가지고 유사매매 하지 말라고 돼 있지 않느냐. 이거 20m가 맞지 않느냐. 송파구청에서 전부 다 그걸 20m로 다 하고 있었고 모든 공사가 다 20m 개월하고 있다. 그런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서울시 지적가에다가 뭐 이렇게 항공 위에서 찍어보니까 그게 19.5m인가? 뭐 그랬대요. 아, 그게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하고 싶냐, 이거죠. 그렇게까지 하고 싶냐. 아니, 모든 사람이 20m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실측을 하다 보면 0.5m 누가 띵깜 먹었던 거 아니오. 그러니까 뭐든지 국세청 자체가 이렇게 규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담당하고 그걸 집행하는 그 사람들의 시각이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자기한테 자기가 아쉬운 거는 누군가를 뭐 도와줄 거 없습니까? 이렇게 할 그런 본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분한테 그때 서울청장님한테 보고할 때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짐짓 당황해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알면서 또 물어보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고 우리가 법리대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아는 사람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려고 하고 모르면은 또 자기한테 뭘 로비를 안 하면은 칼같이 해버리려고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자꾸 기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기각만 하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기각이 만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를 이제 윗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윗분들이니까 결국은 그런 거를 아시죠. 당연히 보기 끄덕거리시고. 그래서 이제 다 구제 마인드를 펼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오케이 하시고 또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윗분이 되신 분들은 다 그런 구제 마인드가 있어요. 구제 마인드가 있어야 그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직급이 자기가 자꾸 못 올라간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자기가 그렇게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렇게 그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공무원들도 세무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아이 감사 걸립니다 이러면서 안 해본다니까요. 쫄룩쫄룩 걷고 이렇게 제 법무과를 찾아온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 제가 봤어요. 그런데 남들은 이렇게 세무 공무원 우리 과원들이 아무도 쳐다보도 안 봐요. 그러니까 민원인은 일부러 상대 안 하려고 하죠. 왜? 피곤하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죽었는데 남편이 양도세 안 내고 죽었는데 그거를 이제 상속이 돼가지고 내 거를 이렇게 자꾸 재산을 찾아낸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손녀가 자기한테 용돈하라고 쓴 게 그게 한 350만 원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압류를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 없으면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결선처분 당시 결선처분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결선처분 당시에 재산을 그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재산을 압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당시 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 법에는 그렇게 됐고 나중에는 이제 세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법리적으로 해가지고 이의신청에서 다 인용을 시켜줬죠. 과세처분을 다 이렇게 압류한 거를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이 세무공무원 그 사람이 자기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법리적인 훈련을 못 받으니까 좀 부족하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서울청 법무과를 가면은 해결이 될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가 모르면 못하면 그 어디라도 소개해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제 마인드가 항상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는 아니죠. 저도 뭐 항상 모르고 다 사람이 어떻게 다 압니까? 그렇지만 마인드는 구제 마인드는 가질 수 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저는 그거를 항상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법원이나 이렇게 불복하는 담당자들 이렇게 보면은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내 의심을 0이 되게끔 네가 한번 해봐라, 입증해봐라 이렇게 되는. 아니 입증은 공무원이어야 되죠. 그리고 판사는 공무원이 하는 걸 보고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납세자 보고 입증해봐라. 납세자는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 국가가 거짓말하겠냐. 국가 공무원이 거짓말하겠냐. 이런 식. 국가 공무원은 증인하자 하면 증인 잘 채택 안 해줘요. 본인이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공직에서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 돈을 탐하게 되는 경향이 많더라 이거예요. 돈을 탐하면 결국은 세금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거인도 한번 피눈물 날 수가 있어요. 세금으로부터. 지검장도 나와가지고 세무조사 받으면요. 악설이 납니다. 억설이 나요. 그게 세금입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에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거를 항상 강조하고 싶어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에요. 조만간은 내 일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특권 계급이니까 세금이 나를 피해간다. 아, 피해갈 수 있겠죠. 특권 계급일 때. 특권 계급일 때. 아, 참, 내로남불하는 그런 사건들이 참, 제가 입이 근질근질 합니다. 진짜 그런 사건들 말하고 싶은 게. 언젠가 시절의 인연이 되면 또 그럴 때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민이 죽어난다. 결국 세금은 제일 먼저 서민부터 나가떨어진다. 그러니까 당시 서민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본인이 먼저 죽는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립하지 마십시오. 대립하면 안 돼요. 다 같이 공전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전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적대감 갖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돈도 많이 버십시오. 감사합니다.